페디 선수랑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오늘 시합 전에도 플랜을 짜고 그래서 오늘 좀 공격적으로 던지고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사용해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픈 곳 없이 잘 준비하고 있고 중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실투가 나와서 점수를 주는 경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떻게 시즌 들어가서 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또 제일 중요하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올해는 단호하게 딱 100안타는 넘기고 싶습니다. 세 자릿수 안타는 넘기고 싶고 또 평균 자책점도 좋은 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시합 전 루틴 이런 것도 완벽히 적응이 됐고 또 스윙 메커니즘도 좀 바꿨기 때문에 그래도 올 시즌에는 뭐 작년 시즌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. 젊은 유망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두려움 없이만 고충 없이 자기 역할들을 한다면 NC 다이노스의 색깔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